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몇 페이지죠? 302페이지죠? 아, 302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아,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권도 그렇지만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입니다. 아, 전세권도 뭐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전세권 하면서 제가 경매 부분을 정리해드릴 건데, 경매 부분은 공부를 할때뭐 하려면 양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매 부분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역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지상권과 똑같은 거죠. 다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 지상에 있는 물건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저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길이에요, 공로. 자,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만약에 갑의 땅을 통행하게 됐다면, 요 편익을 받는 을의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요 땅이죠, 요 땅. 일부분. 요 땅을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인데, 편익을 받는 땅, 편익이 필요한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 요역지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필지 토지 전체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죠. 여기서도 참 지문이 나오는데,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여야 된다. 일부일 수 없고요. 승역지는 일부래도 뭐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요 편익의 종류는 제한이 없거든요. 따라서 요 요역지로부터 편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토지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뭐할수 있는 거죠? 취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목적에 제한이 없다, 비한정성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요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문이 오답으로 나왔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땅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병의 땅이죠. 그러면 만약에 병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에다가도 지역권 설정하고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병도 도로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병과 갑의 땅은 떨어져 있죠. 인접하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성이 없어요. 자, 요 땅을 보게 되면 요 땅이 현재 을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병도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중복해서 가질 수 있으니까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있다.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땅은 이제 갑, 을, 병이 함께 쓰게 되니까 지역권이 설정이 되게 되면 함께 그 토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공용성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을의 토지가 만약에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물론 요 을의 요역지에 대한 권리는 꼭 소유권일 필요는 없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역권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지금 을이 요 토지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요 요역지의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승역지상의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정성인 거고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승역지상의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수반성인 거죠. 따라서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지역권만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수 당사자 문제예요.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역지가 A, B, C 세 사람의 공유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취득해도 지역권을 다른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 지역권을 소멸시키려면 A, B, C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인데 이거 기억하면 되는데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취득과 소멸 억제죠. 취득하는 것과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지역권을 취득하고 지역권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사람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소멸시키고 취득을 억제하는 것은, 취득 못하게 막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 가지고 푸시면서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지역권은 취득 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지역권을 취득시하게 되는데 문제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가 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나야지만 취득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역권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지역권에 기한 반환 충구권은 없는 겁니다. 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몇 가지만 추가하면 지역권은 끝납니다. 자, 일단 지역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러는 것은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다만 특약을 해가지고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 이런 특약으로 수선 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승역지 소유자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이런 부수적 의무, 수선 의무 등을 면하고 싶으면 뭘 하게 되냐면
위기를 하게 되거든요. 읽어볼까요? 다만 이러한 부수적인 음모,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음모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즉 위기를 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나올 필요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끔 나오니까 좀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으니까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모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303페이지죠. 전세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도 한 문제가 나오고, 특히 이번에 정리된 것 중에서 경매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념부터 잡죠. 일단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이 부동산이죠. 그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인데, 특징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요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니까 요 목돈,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도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자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여튼 개념에도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설정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을 통해서 물권이 발생하려면, 전세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전세금은 지급했지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뭐가 되는 거죠? 임차권인 거죠.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과 구별 기준은 전세권이라는 명칭으로 설정 등기까지 했으면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건 뭐가 되죠? 임차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급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꼭 현금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참 질문이 잘 나오죠. 전세권의 객체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성립해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금이 지급이 되고 설정 등기까지 됐다면 아직 인도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입장이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인도나 점유는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을 공부할 때 자꾸 시야가 건물로만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객체가 부동산이니까 건물에 관한 전세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전세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죠. 따라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 당하는 건 없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용도에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 당하게 되고요. 소멸청구 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정의할 게 있어요. 첫째,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한 경매입니다. 오타네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동의 건물 일부에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한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다는 이유로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거는 안 된다. 다만 만약에 어떤 이유로 경매가 됐을 때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번이죠. 2번인데, 자,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을 거부하지 않고 있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그 전세권 설정자가 주장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먼저 소멸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경매 신청을 위하여 먼저 우선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반환 등을 먼저 해줘서 전세금 반환해 주는 것을 이행 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비로소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 때문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거죠. 자,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최장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 최장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전세권만 그래요. 다른 권리들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뭐 지역권도, 지상권도, 임차권도, 전세권만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장 기간,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식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풀기 위한 정리 방법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최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걸 깔고 가야 돼. 그러니까 원칙이 1년 보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자꾸 문제 풀 때마다 스텝이 꼬여.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보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과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를 잘 내요. 잘 내. 그러니까는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부터 시작하셔야 돼.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보장기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이러한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입니다. 토지가 아니라 건물.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그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그때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단 기간이 1년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건물의 전세권만 그렇고요.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 논산 이견이 있어요. 학설이 갈립니다. 판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이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법조문에 충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전세권은 법정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요건은 뭐냐면 만료전입니다. 6월부터 1월이죠. 자,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6권은 만료 전입니다.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월인 거죠. 자, 기억할 것 첫째,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거다.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전세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으니까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토지 전세권에는 준용된다는 거죠. 우리 판례가. 자, 법정갱신은 뭐만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라는 얘기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된 곳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존속기간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자, 건물 전세권이라고 해서 1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법정 기준권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한다. 이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하는 제도다.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갱신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존속기간은 약정 없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에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는 말은 땅이 예를 들어서 갑의 것이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을의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병에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지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병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상권, 임차권은 병의 동의 없이는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자가 제가 뭐죠? 병이라고 그랬죠?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 건물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를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하게 되고요. 또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와 토지 소유자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을 말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증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할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약정한 전세금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은 날로 또는 약정한 전세금이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이죠. 증액의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또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쌍방 간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한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법의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처분,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러한 전세권자의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설정행위로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었어요? 금지시킬 수가 없었는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는 대신 그러한 것을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고 복잡고요. 복잡하고 간단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뭐 저당권이든 뭐든 경매 문제는 다 끝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먼저 경매입니다. 자, 경매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째,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이 근저당이든 뭐 공동저당이든 더더군다나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도 특수한 저당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가 경매를 청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늦으면 소멸하고 빠르면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해 놨어요. 근데 다만 이 유치권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유치권 할 때 좀 추가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예외 없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죠.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소멸이 안 돼요. 그럼 배당 못 받아요. 이것도 중요해. 소멸돼, 배당이 못 받으면 돈을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배당을 안 받고 못 받고 누구한테요? 경락인에게 자기가 받을 돈은 받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차권자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선순위여서 소멸되지 않았다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고 그 전세금을, 그 임차보증금을 경락인에게 반환받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뭘 받는 거죠?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 거예요. 소멸 안 된다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 순인데 뭐 당해세, 뭐 3개월치, 뭐 임금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 두 가지.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존재한다, 주어진다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잊지 말자고요? 뭐 당했어요. 뭐 소임차보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우리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배당 순위 주어져요. 저당권 배당 순위 주어집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 말은 지상권 지역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치권자에게도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 말은 유치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갖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확정 일자를 해야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인 거죠. 만약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처럼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처럼 확정 일자를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매 전무입니다. 요거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한 다음에 문제 풀면 다 풀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전세권의 마지막으로 부속입니다. 자, 전세권자가 뭔가를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부속시켰어요. 그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어요.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충부권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건데 사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네 목적물을 개량시켰으니까 유익비를 청구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어요. 뭐만요? 유익비 상환청구권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합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라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돼.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되고요. 부속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부속 매수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다수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가 이제 전세권 다 정리해드렸고 경매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